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또 대곡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가족님들 지금 데이터 사업에 지금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갑자기 제가 그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님이 생각나고요. 또 이병철 회장님, 또 정정 회장님, 박태준 회장님. 이런 분들이 아마 100년에 한 분 나올까 한 분들이 나와서 그때 활약을 해서 지금의 우리들이 밥을 굶지 않고 살고 있고 옛날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때가 있었을 건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이런 나라로 만들 때는 그 큰 기업가들과 그 진짜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그때 70년대 그때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매일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 마을길을 쓸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코스모스도 막 심고 우리 모심으로도 갔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서 모두 심으러 갖다 줬었어. 모두 심으러 갔었거든요. 거머리 띠끼고 정말 여러가지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 그 뭐를 했냐면 또 그때 아버지들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카리스마 넘치게 안 하셨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들이 술을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아이들 학비 낼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도로 학교에서 받아갖고 와서 그걸로 도박하러 가고 술 마시고 그래서 학교 못 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초등학생이 무엇을 한다고 우리에게 뭘 가르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몰라. 코찔찔이 할 때 두들겨 맞아가면서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에게 가르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새록새록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자,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은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총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뭐죠?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 이런 거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한다고? 코찔찔이들이 뭐를 한다고 이렇게 코 닦아가면서 할 때 막 못 외우면 때렸어요, 몽둥이로. 몽둥이를 막 때렸죠, 여러분. 그때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유라고 그러는 거야? 막 반항심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새록새록 정말 눈물이 나도록 읽을 때마다 정말 경건한 마음이 들고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지금 그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계셨던 그 세 분의 그 기업가들, 대기업가들은 이념이 있었어요. 이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가족, 삼성가족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고 일해서 아빠들도 휴가를 반납하고 갔어요.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일요일도 없이 일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죠? 지금의 기업들은 어떻죠? 다 외자본이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전 정말 부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회장님 말씀할 때 동감하는 게, 왜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설설 길까요? 왜 겼을까요? 그게 길 일인가요?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외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절절 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옥생이라는 이 기업은 천연 한방 화장품, 올가닉, 이 전단물질을 갖고 있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정말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잠시 2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죠. 그래도 힘든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백옥생이 진짜 뷰티 사업으로다가 전 세계에, 이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미용과 이런 쪽으로 다 뷰티 쪽을 선점한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동참 잘 하셨고요. 대기업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가 이게 백옥생 가족이 돼서, 우리가 주주가 돼서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주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우리가 지금 삼성 주식을 갖고 있고, 대우 주식을 갖고 있고,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나요? 가족으로서? 투기죠, 투기. 돈 벌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백옥생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백옥생 데이터 사업에 투자하면서, 우리는 백옥생에 참여하고, 함께 가서, 정말 본사에 가서, 청소리도 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도 들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둘레길도 2km 정도 둘레길도 부회장님께서 바꿔놨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산책도 하고 저녁에 산책도 할 수 있고, 가족으로서 누릴 건 누리고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할 건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이 지금 보세요.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 기업인 옥션 어떻게 됐죠? 이만큼 돈 받고 이베이에다 팔고, 이베이는 이만큼 먹고 다시 신세계에다 팔고, 배달의 민족 어떻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가맹점들 너무 고생하지 않나요? 지금 만원짜리 하나 팔으면 배달하면은 4,000원 줘야 되는 이거 우리가 바꿀 겁니다. 누구랑? 백옥생과 함께. 백옥생 부회장님 반드시 해낼 거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다시 새마을운동 다시 시작합니다.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 시작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10만명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이분들이 함께하면서 우리는 바꿀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상, 신패러다임의 기업상이 나와서 백옥생을 정말 멋진 기업으로 만들어내면 이념이 살아있는 백옥생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다시 본보기가 되고, 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옛날에 그 삼성처럼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함께 하면서 백옥생이 얼마나 커질지, 여러분과 함께 커지고, 또 우리들은 10만 명 부자 만들기를 왜 부회장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념이 살아있어요. 선대회장님의 이념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주인이 되려면
부자가 돼야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회장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대기업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나요? 외국자분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하지? 데이터 사업, 웹 3.0 데이터 사업에 여러분 대국생과 함께 참여하셔서 이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 정말 바보다 바보. 난 정말 바보라고 생각해. 가슴이, 제가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뒤쳐져 있으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왜 제가 여러분들도 부자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냐면, 우리가 이념이 살아있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자고 함께한 김 선생이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고, 그 젊은이들이 투자하면 우리에게 30%의 이득금을 남겨주면 우리는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삼시세끼 먹는 거 그렇게 우리가 욕심부리고 살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가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삼시세끼 먹는 데는.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남기지를 못하고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물만 찍고요 그 다음에 요리만 하는 거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식품, 건강한 먹거리만 먹게 하려면 여러분 저 구글에서 한 달에 많이씩 벌을 수 있어요.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고. 그때 제가 처음에 잡초를 했을 때 욕 많이 먹었죠, 제가? 그리고 농가를 찍을 때 욕 많이 먹었죠? 지금 제 기업과 함께 갈 때 지금 또 욕 먹고 있죠?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알아주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의 사명을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 인류 고경에 이바지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국민교육 헌장을 제발 한 10번씩만 읽으시면 저희 배곡생에 동참하실 겁니다. 이념이 살아있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잘 파는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팔는 기술은 필요 없다. 잘 팔려나가게 만들어라 라는 선대 회장님의 이념을 배곡생 부회장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부회장님만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반드시 우리 힘으로 대기업을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지금 성함도 바뀔 수 있어요. 정말 효민 스님이라고 정말 존경하는 스님이거든요. 저는 3년 전에 그분을 도와 함께, 도와 베이커리 석동주님과 3년 전에 한 번 뵌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배곡생에 전 재산을 다, 자기 토굴이라도 하나 만들겠다는 경매를 받겠다는 그 돈을 멈추시고 배곡생의 이 큰 이념에 몽땅 재산을 다 배곡생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무나 가볍고 기쁘다고, 이렇게 돈이 다 내 손에서 나갔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리고 배곡생 부회장님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분은 얘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회장님은 기독교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혜민수님이 그러셔서, 그럼요. 무당이 기도해 주시면 어떻고, 도사가 기도해 주면 어떻고, 스님이 기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효민 스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끄러운 스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효민 스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무 말 없으시고 배곡생이 잘 쓰시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분이 흔치 않아요. 이런 분이 진정한 스님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잡초를 찍을 때는 유튜브들이 그렇게 잡초 찍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잡초 찍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필요할 때는 그걸 보시고, 이제 저에게 오시는 가족들은 먹거리도 저희가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2,800배, 한 3천여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제가. 3천여 개의 동영상이 자연밥상이라든지 자연먹거리, 잡초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를 신패러다임으로,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 그거를 또 신패러다임의 기업, 이것을 외국으로 우리는 다시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을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욱생 부회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도 로얄티 받아가면서, 외국에서 로얄티 받아가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면서 전 세계의 기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 돈 하나 더 주고 먹을 거 하나 더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함께 해요. 우리 지금 10만 명 프로젝트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함께 외국도 가셔야 되고, 저와 함께 가서 직접, 왜냐면 가진 게 있으시니까, 부자가 되실 거니까, 부자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게. 부자가 되시면 우리 함께 외국으로 가서 기아에 없어지게.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돈 500원만 줘도, 만 원만 줘도 사람을 죽이라면 죽일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배국생 10만 명 프로젝트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얼른 참여하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배국생 부자 만들기, 10만 명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50개 정도가 있어요. 50편 정도를, 영상을 50편을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쭉 보시면,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거예요.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 우리 큰 새 역사를 한번 또 다시 창조해보죠, 뭐. 그죠? 우리가,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아닐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이제 저는 또 이 운동을 시작해서 누군가가 또 여기저기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걸 할 겁니다. 이곳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을 펼칠, 바른, 바르게 살아가는 법, 환경도 살리는 거, 이런 걸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배욱생으로 달려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